지난 시간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시라고 내가 믿는다면 내가 설사 뭔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그 무조건적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 다음에 여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좀 번역이 좀 이상해요. 두려움은 형벌,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말 안 들으면 벌 줄 거다. 라는 그런 생각하고 맞물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었을 때는 그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마음속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마음속에서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번역을 좀 그런데 잠깐 다른 번역 봅시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조금 여기 이제 또 다른 번역.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형벌, 벌 주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있을 수가 없다. 자, 이 번역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이란 것은 벌받을 것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뭐예요? 없다. 이제 요한, 사도 요한은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내가 무슨 중병에 걸렸다, 무슨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아하,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벌을 주실까? 이런 생각은 참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사실상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끊는 생각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해방해야 돼. 결국 명령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갑질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을 하고 어떤 하나님께로 가야 돼? 우리 우리에게 명령 대신에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갑질하는 대신에 우리를 뭐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꾸 그렇게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 생각이 참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항상 감시하고 명령하고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막 그런 거를 당연하게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벌을 뭐 무슨 벌이라고 그래요? 천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알고 보시면 좀 더 하나님을 잘 알고 보면 하나님이 벌을 준다는 말은 사실은 성립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꼭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산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뭐 중풍이 걸렸다,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런 건 또 뭐예요?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모든 기준이 뭐예요? 이 세상이야.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돈 잘 벌어서 잘 살아도 너희는 뭐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사망 속에서. 왜? 조건적 생각으로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야 뭐예요? 요즘은 100살. 뭐 더 오래 살아야 120살 되면 너희들은 죽게 돼 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성경을 모르면 그래, 그게 정상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공부를 해보면, 이것은 정상이 뭐예요? 아니다예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아무리 호강하고 잘 살아도, 이거는 비정상이다. 비정상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죽잖아. 이 말입니다. 죽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상은 뭐예요?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안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는 엄청난 거짓말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 우리 수준에서 보면 그건 다 거짓말이야. 또 성경 보면 뭐예요? 죽은 사람도 어떻게 살려? 참 이게 재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몸을 가진 몸으로 보면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라고 뭐 특별한 하나도 없어. 예수님도 뭐 배고프고 졸리면 자고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그러고 네.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일을 생각하니 불안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피해서 갈 수 있으면 합니다. 그런 기도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했어.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뭐예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사람들은 결국 누구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 세상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기준. 자, 이 세상에서는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게 옳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런 이것이 다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따로 있다.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요? 거기는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경쟁이라는 것도 없고 누가 누구를 부리는 것도 없고 모든 존재 사람들은 뭐예요? 다 상대방을 섬기는 하나님부터 그런 존재다.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을 천국이라 그런다. 예. 네. 여기는 우리가 누구한테 또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막 맨날 스트레스 받고 요즘 여성들이 교사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어느 학교의 교장 협의회에서 이제 특별 강연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교장실에서 기다려 보니까 그 교장실에 그 교사들 사진 촥 나와 있는데 와 여 선생님이 뭐 80, 90%인 것 같아. 예. 네. 와. 근데, 이제, 예. 근데, 옛날에는 전교에서 여선생 한 명, 두 명, 우리 시대는 있을까 말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가 변하면서, 이, 뭐가 정상이냐도 자꾸 변해요. 그래서 절대로, 이게 이제 범우주적으로 보면, 절대로 우리 지구가 정상이 아닌 이게 사람도 병들었고 지구 자체도 병들었고 지금 이대로 나가다간 지구가 어떻게 돼? 쓰레기통이 돼요. 지금 이 쓰레기가 점점 많아져. 그 뭐 쓰레기통뿐만 아니라 지금 기후도 이상하게 변해가고 이거는 결국 멸망의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지구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구는 우리 인간도 재창조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돼 있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재창조돼서 부활을 하게 되면 그때는 진짜 정상 인간이 돼서 그때부터는 죽음이란 게 질병이란 게 노화란 게 뭐요? 없다 이거야. 네. 물론 그때는 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 이런 여일도 없고 완전히 시간과
어떤 공간 이런 모든 개념이 다 바뀌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물체에 에너지를 가해서 속도가 빛의 속도 이상으로 극단적으로 빛의 속도 자성으로 이 속도가 붙으면 그 물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물체가 전부 에너지가 되어버리고 물체가 안 보여. 없어. 그런 거는 물리학적으로는 완전히 뭐예요? 정설이야, 이제. 그러나 우리 일 물리학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그런 거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꼭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물리학을 무슨 뭐 상대성 이론 또는 양자 물리학. 그런데 양자 물리학에 들어가면 우리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가.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몰라.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런 양자 물리학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한 책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 지구 수준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이 두려움이 없어지려면 하나님은 벌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 이랬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자, 생명과 나무와 뭐가 있다? 선악과 나무. 이 사실은 선악과 나무라는 말이 이게 틀렸습니다만은 일단 이게 사실은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나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the tree of knowledge. knowledge는 지식 아닙니까? 그렇죠? tree of knowledge to know good and evil.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은 뭡니까? 지식 가지고는 여러분의 유전자를 작동시킬 수 있어요? 없죠. 생명나무는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우리의 유전자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그 생명 에너지. 쉽게 표현해서 생기. 그래서 생명할래, 지식할래.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의학은 무슨 의학이에요? 지식의학이에요.
그 지식의학 속에는 생명 있어 없어? 네. 생명 없잖아요. 그냥 지식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무리 치료해봐야 생명이 없으니까 꺼진 유전자는 다시 켜질 수도 없고 망가진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복구될 수도 없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예, 제 책에 보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그 어떤 분이 그 전자책 예? 이제 쭉 읽는데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자 TV가 한 대 있다. 그럼 이 TV가 작동하는 데는 뭐하고 필요해? 전기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 예? 네? 전파가 필요해요. 방송국에서 보내는 신호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을 TV로 보면 전기는 뭐예요? 우리가 먹어서 우리 먹는데 뭘 먹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감자 잡으셨는데, 그럼 뭐 먹은 거예요? 그 전기 먹은 거예요. 예. 네. 그럼 그 감자 안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햇볕에서 온 거예요, 예. 네. 왜 햇빛이 전기예요? 햇빛이 전자파니까. 그리고 해에서 뭐 해? 발전해요. 해가 발전소입니다, 여러분. 무슨 발전소게? 아, 울진에 있는 발전소는 핵분열 발전소지만, 태양도 핵발전소예요. 핵발전소. 무슨 핵 분열이 아니고 핵 융합 발전소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모든 나라들이 핵 융합 발전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핵 융합을 하면 굉장한 전기가 에너지가 나올 수 있어. 핵 분열하는 것보다. 그래서 핵 분열시키면 이게 나쁜 방사선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핵 융합은 이건 그런데 그 최고의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 중이에요. 지금 핵 분열 발전소를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핵 융합. 그래서 핵융합발전소가 만들어지면 정말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핵융합발전소 이 세상에 하나도 못 만들었어.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도. 굉장한 기술이 필요해. 그런데 태양에서는 핵융합 잘 돼요. 그래서 전기를 막 생산해서 그것을 빛으로 만들, 전자파로 만들어서 쫙 지구한테 보낸다. 거기 태양에 사람 좀 보내가지고 기술자들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렇죠? 기술자, 그 굉장한 기술을 요하거든요. 사람을, 세포 한 개를, 또는 계란 한 개를 병아리로 만들기 위하여 굉장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는 생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거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계란을 병아리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기술자가 누구요? 하나님 모셔야 돼. 그래서 그 아마 인간은 성공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태양에서 핵융합을 시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에게 태양광선이라는 전자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센터 지붕에도 그 전광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태양광 받아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태양광선이 어디에 흡수되면 감자 잎사귀 그게 태양광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전기를 흡수하는 거예요. 전기를 흡수해서 뭘 만들어요? 탄수화물을 만들어. 탄은 뭐예요? 탄소입니다. 탄소는 C, 카본. 수는 뭐예요? 물, H2O. 이거를 화합시키는 물과 탄소가 화합된 이거를 탄수화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화합식 탄소와 물은 본래 화합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붙여서 화합시켜서 탄소 따로 물 따로 놀게 하지 않고 이걸 탁 붙이면 놀라운 탄수화물이 이렇게. 그 탄수화물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전기, 태양광선. 그러니까 배터리라. 여러분 감자 잡으신 거 배터리 잡으세요. 여러분 밥 많이 주셨어요? 배터리들이 여기다. 그러니까 식물들은 그 다 무슨 공장이에요? 배터리 공장이에요. 그래서 식물이라는 말이 영어권에서는 식물 모든 식물을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울진에 있는 발전 그 핵발전소를 뭐라 불러요? 영어로 에너지 또는 파워 그렇죠? 파워 뭐라 불러요? 플랜트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에너지라는 건데 에너지를 생산하는 뭐예요? 공장이에요. 이 플랜트란 말이 공장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플랜트가 공장이기도 하고 동시에 뭐예요? 식물이야. 그러니까 모든 식물은 공장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공장? 배터리 공장. 하나님이 만든 공장이야. 네. 네. 미세먼지 안 내는 공장이야. 네. 이게 하나님의 기술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 땅에다가 산에다가 과수원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사과라는 배터리도 만드시고 복숭아라는 배터리도 만드시고. 네. 참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자꾸 엉뚱한 데로 흘러갔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과학을 공부를 해도 과학으로부터 아주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선풍기가 하나 있다. 그 선풍기가 전기를 받으면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 언제까지 돌아가? 네? 정전될 때까지 돌아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기가 있는 한 계속 돌아가. 그런데, 네,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선풍기에게는 전기가 생명이야. 그렇죠? 전기 없으면 선풍기, 섣버리면 선풍기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 그건 선풍기가 죽어.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포들도 생명을 계속 받는 한, 그렇죠? 계속 살아서 작동한다. 그래서 오래된 세포가 있으면 또 뭐예요? 또 새 세포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충분히 모든 기본 여건만 갖춰주고 생명만 오고 있으면 그거는 영원히 뭐예요? 살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지구상의 지금 현재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면 그거는 웃기는 생각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간이 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영생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영생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껏 살아봐야 70, 80, 뭐 요즘은 뭐 최고로 살아봐야 90, 100살 이래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정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무슨 병에 걸린 사람들이요? 죽음이라는 병에 걸린 환자들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우주 하나님 차원에서 보는 관점이야. 아시겠죠? 우리 관점에서 보면 90살 살았다 그러면 오래 살았네. 그러니까 하늘의 관점에서 뭐 그거 90 살고 오래 살았다는 건 웃겨도 뭐예요? 이 보통 웃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런 사고 방식이 쫙 바뀌어야 돼. 이것이 바뀌면서 와 여러분은 점점 어떤 세상 이 3차원, 4차원의 세상을 초월한, 그렇죠. 더 차원이 높은, 영적 차원의 그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상에서 아무리 돈 잘 벌어가지고 호강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잘 살아도 결국은 뭐요? 죽음 속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요한복음 5장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뭐요? 얻었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이미 죽음에서 뭐요?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부활하게 돼 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판이란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심판이란 거는 뭐예요?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란 것은 죽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죽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도록 변질된 인간으로, 즉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태어났으니까 그 변질된,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어떻게 했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뭐예요?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그거를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부터 어떻게 안 죽지 말고 영생하려고 아무리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려 그래도 너희들이 끝끝내 뭐예요? 거부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왜 구원을 꼭 받아야 되냐 이런 질문은 뭐냐면, 내가 진짜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인 줄을 뭐예요? 모르는 거야. 다 죽잖아요. 그럼 같이 죽으면 되지. 뭘 또 구원을 받아야 되냐.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이 세상 중심의 사고방식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영생을 얻었으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는 말은 뭐예요?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것을, 드린 사람이 죽는 것을 성경은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잠들었다 그래요. 왜? 잠시 잠들었다가 깰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이제 부활할 거다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믿는 사람은, 자, 여기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으므로 죽지 아니할 것이다.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내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자,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 영생을 얻었으니까 죽지 않을 것이다. 왜? 본래 죽게 돼 있는데, 이제 영생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안 죽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야? 죽음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게 정상이라니까. 그게 뭐 하나님이 얘는 나쁜 놈이거나 얘는 죽여. 얘는 뭐예요? 얘는 천국 보내.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 아니고, 결국, 너희들은 다 어떤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죽은 자. 그렇죠. 죽은 자. 그러면 요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보세요. 죽은 자들, 그게 다 하나님 받아들이기 전에 이상구는 무슨 자였다? 죽은 자였어. 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런 거 있는 줄도 몰랐고,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웃기지 말라 그랬던 사람이다, 이 말이야.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게 어딨어? 생명이라는 게 어딨어?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자, 물론이지. 받아들이죠. 그럴 때 내가 죽음으로부터 뭐예요? 죽은 자였는데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산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는 뭐예요? 본래는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 그래서 이 죽은 자가 무슨 자가 되는 거? 산 자가 되려면 여기 무엇을 받아야 돼? 생명을 받아야 돼. 그 생명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받아들이면 너희는 죽은 자였다가 뭐예요? 산 자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죽은 자들이 예수의, 즉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예요?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권위란 건 이런 거다. 뭐 나보고 내가 죽은 자라고 웃기지 마.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럼 구원이 필요 없어. 난 정상이야. 그러나 그렇지. 이게 정상일까? 지금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병들고 이게 정상이요? 네? 고통이 있고, 네? 서로 미워하고, 화내고, 이게 다 그거 하고 사니까 그걸 정상으로 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를 뭐예요? 말라요. 이거는 아니야. 이거를 정상으로 난 볼 수가 없어. 정말 정상적인 그런 세계가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해. 이제 이렇게 돼야지. 이거를 정상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을 내가 화내고 미워하고, 뭐 이러면서 살다가 병 들었다가 뭐 좀 낫다가 뭐 이러고 살고 죽어서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 그거 말하지 뭐요? 말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에게는 술 먹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술 안 먹는 차원에서 보면 저 사람들 뭐예요? 그 비싼 돈 주고 술 마시고 간 버리고 위장병 생기고 뭐.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잘 사는 거야. 네. 제가 그렇게 살아봤다고. 네. 그리고 또 벤츠 타고 또 폼 잡고 그게 잘 사는 거냐? 그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고. 그래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본래, 여기 본래라고 하나 더 씁시다. 본래. 본래 죽은 자를 뭐요? 산자로 만드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냥 죽으면 돼. 아시겠죠? 그럴래, 안 그럴래? 그럼 죽으면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본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제발 내 말 들어라, 이 말이야. 나는 너희들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아, 이게 비정상이구나. 하나님, 그러면 나는 그 영원히 사는 무조건적 사랑이 지배하는 하늘나라를 가고 싶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 믿음,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너는 내가 부활시켜주마. 감사합니다. 하고 살 때 그 삶이 신나는 삶이요.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상. 정상. 저 산자는 영생하는 거. 영생이 정상이다. 자, 그러다 어쩌다가 이렇게 여기는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여기는 비정상이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생명과 나무만 따먹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죽을 리가? 뭐 생명만 자꾸 먹는데 죽을 리가 있어. 그렇죠? 근데 생명과 나무 말고 이 지식의 나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말은 지식의 나무만 따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생명으로부터 분리됐다, 이 말입니다. 무슨 생명이 있어. 지식만 가지면 되지.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연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벌 중에 최고의 벌은 뭐예요? 여러분, 이 형법에서 최고의 형벌은 뭐예요? 사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라는 말은 뭐예요? 사형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쁜 짓 하나도 안 해도 이미 모든 사람은 무엇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형수로 태어났다. 네. 그래서 사형수고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감옥이니까 이게 비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태어나서 감옥에서 벤츠 타다가 감옥에서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자, 벌 중에 최고의 벌은 뭐라며? 사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이고, 감방에 지금 살고 있다. 그 이 지구라는 것이 감방. 이 감방에는 우리 감방 동료가 누구요?
그게 악령들이야. 여기가 감방이니까 악령들도 이 감방에 갇혀서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아 여기가 감방이구나. 원래는 우리가 이 감방에는 뭐만 있는 거요? 조건적 사랑만 있어.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있고 고통이 있고 이렇게 사람이 죽고. 와, 여기 감방이네. 우리는 사형수네. 그런데 탁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보냈어. 그래서 너희들 사형수가 죽을 죽음을 누가 대신해서 죽겠다? 내 아들 예수가 대신해서 죽는다. 너희는 이것을, 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희들은 죽어도 살 수, 뭐요? 이거 너희는 산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듣는 자는 뭐예요? 살아나서 산자가 된다 이 말이야. 영생할 거라. 그제서야 너는 정성이 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죽은 자가 돼 있다는 이 자체가 사형수라는 그 자체가 사형보다 더 큰 벌은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났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뭐 속에서 태어난 거요? 벌 속에서 태어난 거야. 그 벌을 내가 이미 뭐예요? 그 벌을 내가 이미 어떻게 대신 받아줬다 이 말이야.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좀 믿어달라는 거라. 내가 너희들 각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줬으니까 너희들 그거 믿으면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 사형수가 맨날 사형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래요? 발자국 소리. 왜? 왜 발자국 소리가 무서워? 그 사형수들이 갇혀있는 방, 복도가 거기 어느 날 철컥 하더니 또박또박또박. 그럼 사형수들이 뭐예요? 오늘은 누구일까? 우리들 그러고 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승사자라 그러잖아. 오늘은 또 누가 죽을까?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지. 나는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대신 뭐예요? 죽어줬어.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가해진 형벌은 무효가 됐어. 그거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실 수 없다는 말은 이미 뭐예요? 우리는 벌 속에서 태어났고 즉 사형수로 사망소에서 태어나서 죽은 자인데 뭐 그 더 이상 하나님이 말 안 든다고 또 벌을 주겠어.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벌 준다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벌을 받고 있는 사람, 사형수들이다. 그 벌로부터 우리는 뭐를 받으면 되는 거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 네. 그래서 저 같은 이상구 같은 놈이 그거를 좀 믿어달라고
왜? 내가 그거를 깨닫고 보니까 이게 진짜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제가 이렇게 뭐 애를 써서 떠들어 사는 거 보면 좀 보면 옛날 이상구가 지금 이상구를 보면 뭐라 그러겠어? 저 자식 맛이 갔네. 완전히 맛이 갔어. 여러분, 그 맛이 갔다는 말은 뭐예요? 사고 방식이 확 달라져 버려. 그러니까 회심, 생각에 생각이 변화. 생각이 변하면 맛이 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거를 진짜 받아들이고 그러면 사람이 행복해져 안 해져? 행복해지고 유전자 켜지고 병이 낫고 이제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와, 성경 말씀이 과연 맞아 안 맞아? 진리의 말씀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벌 주실 수 없다는 거 이제 깨달았습니까? 왜 이미 우리는 벌 받아 있는 사람을 벌을 이미 면제해 주신 분을 자꾸 하나님 벌 주지 마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막 의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의가 없도록 믿고 있어.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런 걸 이제 진리라 그래요. 이런 진리를 여러분이 듣고 깨달으면 아, 하나님이 벌을 주실 수가 없구나. 아,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 3장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어떻게 벌줘서 심판하여 죽이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이면 영생이고 구원을 거부하면 뭐예요? 이미 죽었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때까지 설명했던 말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죽지 아니하는 것이요. 영생할 것이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저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요? 벌써 감방에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맞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만 오늘 설명을 하고 요한계시록 14장 이렇게 보면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잖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며.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네. 낸다며. 근데 또 왜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럴까?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저는 많은 고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 전혀 앞뒤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성경이라는 책은 앞뒤가 안 맞는 책일 리가 없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눈에는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아도 실제로는 앞뒤가 딱 맞는 책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 눈에, 제 눈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게 여러 부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 이건 앞뒤가 안 맞아. 자, 제가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자,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면 이거 참 처량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뭐 앞뒤가 안 맞아도, 별로 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저는 앞뒤가 안 맞으면 잠이 안 와요. 이게 왜 이러냐. 자, 그래서 기도하고 또 다른 성경 이렇게 보고 공부, 연구하고 이러다가 그럼 이제 지금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떻게 이게, 그런데 앞뒤가 안 맞을 리가 없는데, 내가 잘못 보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거를 좀, 이 혼란으로부터 나를 좀 깨워주십시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면, 와, 역시 성령이 와야 되는구나. 내 혼자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꼭 하나님은 꼭 어떤 깨우쳐 주기 위하여 어떤 그 사건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7살 때, 가 1950년입니다. 제가 1943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7살, 8살, 7살 때는 초등학교 1학년이죠.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럴 때 요즘은 뭐 파리 바게트도 있고 뭐 뚜레쥬르도 있고 맛있는 거 얼마나 많아 요즘은. 그런데 그때는 맛있는 거 없어요. 그때는 군것질 할 때 콩 볶아 먹었어. 그런 시대야. 그런 시대. 초콜릿 꿈도 먹고. 콩 볶아 먹고, 감자 쪄 먹고. 뭐 그런 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기똥차게 맛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일본 우유, 모리나가에서 만든 캐러멜이 있습니다. 캐러멜. 그 캐러멜을 아주 요새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캐러멜 맛이 끝내줍니다. 그때 이 모리나가가 이 곽에, 조그만 곽에 아홉 개가 딱 들어있어. 근데 요즘 또 꼭 같아요. 막 그거 누가 하나 주면 이건 천국이야. 그래서 막 그거 얼마나 좋아했는지.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한국에서 뉴스타트를 하면 꼭 오신다고.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 오시면 꼭 부산에서 요즘도 가게에서 그거 파는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꼭 두 각을 사와요. 그런데 이제 그게 건강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개씩 까먹는 것은 제가 나이 50, 60, 예. 되면서 다 우리 어머니가 맨날 사오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오후에 배가 출출하다 뭐 이럴 때마다 한 개씩 혹은 두 개 까먹으면 참 맛있어. 맛있고, 또 그거는 그거 까먹으면 유전자 켜져. 네. 왜? 이게, 응? 아들이 지금 60이 돼도 우리 어머니는 모리나가 캐러멜을 잊지 않고 꼭 사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어느 날 오후에, 그때가 우리가 저기 저 오색, 우리 주정계곡 갔잖아요. 거기 이렇게 돌아서 조금만 올라가면 오색 그린야드 호텔이라고 상당히 큰 호텔이 있는데 거기서 그 호텔을 빌려가지고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의 딸이 있었어. 그 이제 딸 이름이 예원이야, 예원이. 예원이가 그때 5살인가 됐어. 근데 우리 직원, 그 아빠가 직원한테 상당히 엄했어요. 뉴 스타트를 애들한테 철저히 막. 그래서 그런 캐러멜이나 이런 거는 절대 안 사주는 거야, 과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맛있는 과자가 그때는 우리는 없어서 못 먹었겠지, 못 먹지만 이제는 맛있는 게 많은데도 못 먹는다는 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제가 그 캐러멜을 하나 다 까먹었는데 까먹고 이제 입안에서 녹히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 제 방문을 노크를 해.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예원이가 왔어. 할아버지 하고 놀아도 돼요? 쫓아보낼 수도 없고 들어와 예원이 들어. 아 그런데 내 캐러멜이 입안에 있는 거야. 그 맛있는 냄새가 뭐예요? 나고 있는 거야. 참, 이 여자애들은 확실히 남자애들하고 달라요. 예원이가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왜? 참 맛있는 냄새가 나네. 남자애 같아서 뭐라 그럴게요? 할아버지 뭐 먹어? 근데 여자들은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둘러서 맛있는 냄새가 나네. 아, 들켰어. 아니야, 그럴 수도 없고, 응? 이상구 박사 할아버지가 건강식 아닌 거를 먹다가 들켰다, 이 말이야. 그 아빠는 절대 못 먹으라고 하는 거. 야, 입장 곤란하대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얘가 막 굉장히 먹고 싶어 하는데, 이거 건강식 아니거든? 그럴 수도 없잖아. 그럼 이상구 박사는 뭐야? 누구누구 같은 사람이 이게 맨날 건강식 먹으면 안 된다고 해놓고 지만 먹고. 위선자지. 아, 요거 아주 입장이 곤란해. 그래서 제가 한개 캐러멜, 이거야 캐러멜인데 박사님, 어머님이 이거 사줘서 할아버지가 이거를 딱 먹으면 할머니 사랑을 먹는 거거든. 그래서 할아버지 유전자도 켜진단다.
그래서 그럼 너도 너도 하나 줄게 먹어봐. 그래서 녀석이 다 까먹더니 할아버지 제 유전자 켜줘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고 조금 놀다가 이제 가면서 뭐라 그러냐. 할아버지 내일 또 주세요. 내일은 아니고 이틀 밤 자고 죽게. 그래가지고 이 예언이가 그날부터 얼마나 저한테 착하게 구는지. 그래서 두 밤 자고 또 똑똑. 또 두 밤 자고 똑똑. 예언이는 이제 뭐예요? 인생이 즐거운 거야. 너무너무 맛있거든. 그러다가 이제 세미나 끝난 날이 됐어. 근데 졸업식을 다 하고 이제 짐을 빨리빨리 이제 싸가지고 빨리 인천공항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야 돼. 예. 그걸 막 후닥닥 짐 싸고 있는데 예언이가 오늘 캐러멜 날이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캐러멜 보니까 이제 한 가게 딱 한 개가 남았어. 그리고 세 가게 안 뜯은 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 주고, 그래서 안 뜯은 걸 이걸 어떡하지? 그러다가, 아, 예언이 주자. 그럼 이게 예언이 줬다가 또, 예언이 아빠한테 듣기면 큰일 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예언아, 이거 아빠한테 맡기고 지금까지 한 대로 두 밤 자고 먹고 그래라. 지금 한 개가 이미 입에 들어와서 좋아 죽겠는데 이게 아홉 개가 든 뭐요? 한 곽을 탁 주니까 예원이가 얘가 막 숨이 막혀 하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순간에 탁,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뭐예요? 사랑하는 줄을 몰랐다 이거야. 두 밤 자는 게 그렇게 기다려지고 또 두 밤 자야 되고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미국 가고 난 뒤에도 뭐요? 이것을 또 3일 만에 한 번씩 한 개씩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막 할아버지가 베푸신 사랑이 막 너무 커. 할아버지. 그 예원이가요 지금 과대학 들어갔어요. 호주에서. 들어갔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가서 만나서 여기에 고등학교 다닐 때 여기에 그 봉사하러 왔어. 뉴스타트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봉사하러 오면서 뭐 사 왔게? 결혼해 사 왔어 아직. 박상 일생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 캐러멜을 한 가옥을 주다니. 그럼 뭐 이게 막 놀랬어.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게 말입니다. 아시겠죠? 미국말로는 여러분 미국에 좀 살아보시면 너무너무 엄청날 때, 여러분, 엄청나면 무슨 느낌이 들어? 조금 두려워, 안 두려워? 우와, 세상에!
이제 이럴 때 미국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awesome 그럽니다. awesome. Boy, this is awesome. 이제 우리 말에는 그런 표현이 예? 예. 네. 그런 표현이 조금 부족한 거거든. 그렇죠? 어. 와. 아. 예? 네? 어, 그렇지. 맞아. 맞아요. 경상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무시라, 무시라, 그래요. 맞아, 그렇죠. 무시라. 너무너무, 너무, 너무 좋은데. 그게 무서울 정도로 좋다. 예. 네.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 너희는 와, 대단하구나, 이 awesome하구나. 이게 아이고 멋이라. 어? 그 포항댁 멋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깊이 알아봐라. 그러면 뭐예요? 네 입에서 뭐가 나온다? 아이고, 멋이라. 다른 말 없어요, 한국말에? 어? 경상도 사람들이 표현력이 대단히 좋아요. 전라도 말도 표현력이 좋던데, 경상도 말은 뭐 막 천지 빽까리 이래 싸면서 막 상당히.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라 이 말이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고 네? 내가 은행을 잘못하면 나를 혼내준다. 이런 생각은 이제는 뭐예요? 착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명령하지 않고 약속하시는 분이 벌 주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갑질하지 않고 뭐요? 오히려 나를 섬기시는 분이 벌 주겠어. 벌 주려고 그러는데 이미 하나님은 벌 속에 있는, 벌을 받고 있는 우리를 벌 밖으로, 사망 밖으로, 사망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니까 벌 주실 수는 없다. 이거를 알아. 근데 이런 말은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는 참 못합니다. 사람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제 암 환자니까 받아들이지.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암에 걸려서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서 있으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는 너무 뭐예요? 필요한 사람.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계속 옛날부터 하나님이 벌 준다, 혼내준다 뭐 이렇게 배우고 왔으면 이게 이런 말을 들을 때 이상하지 않아? 뭐 이렇게 돼. 그래서 참 외부에서는 아주 조심스러워.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자 이제 이거를 알고 나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거이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 우리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무서울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던 것을 미처 몰랐구나. 그 순간에 우리는 생기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따라서 유전자가 켜지며 회복되어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정말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